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띠별로 보는 타로 카드 운세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했는데 여러분들 띠별 운세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하라고 제가 띠별 타로 카드 운세 지금부터 뽑아볼 거고요. 먼저 쥐띠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쥐띠부터 3월달, 2020년 3월달, 띠별 타로 카드 운세, 쥐띠부터 제가 자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쥐띠부터 해서 자 먼저 타로 카드 운세 들어갑니다. 쥐띠. 타로 카드 제가 다 놓았고요. 쥐띠 운세부터 우선 볼게요. 총운으로 보면 이 카드가 총운이 아니고 이 카드가 본인의 이번 달에 3월 달에 본인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이 뭐냐면 이게 물레방아간에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남녀가 우선은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분과 같이 한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뭐가 되냐면 자 물레방아간이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비밀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 사이에 약간 비밀 뭔가 약간 비밀이라든지 감출 것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 카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본다면 약간 연애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나? 쥐띠들 보게 되면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이번 달 총운으로 봤을 때는 사단장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내가, 어떤 사단장이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거나 내가, 큰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번 달의 총운이에요. 그래서, 뭐 훈련받는 것, 그 다음에 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조금 압력적인 상황,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쥐띠들의 이번 달 총입니다. 나의 모습은 약간 비밀스러운 모습이고, 거기에 그 총운으로 봤을 때는 사단장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압력, 약간 훈련, 그리고 내가 좀 이끌려서 가야 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번 달 GT의 총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주변 환경이거든요. 주변 환경에 장례식이 있죠. 자, 그러면 장례식이 있다는 뜻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 같이 한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쨌든 끝난다. 장례식은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끝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뭡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건 주변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뭐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같이 할수 있다. 두 번째로는 뭐 한다? 끝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다? 약간은 소리가 큰 약간 뭔가 안에는 비어 있고 소리만 큰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그런 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연애운이거든요. 연애운에 뭐냐면 고진감래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견뎌 온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가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에는 참아오고 견디고 뭔가 또는 거기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인정을 받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가족 카드거든요. 가족이 슈퍼스타니까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GT 구독자분들은 가족이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뽐내게 되거나 아이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자, 문제점은 뭐냐면 자, 횡재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금전적인 지출이라든지 뭔가 뜬금없이 말하는 횡재들 그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GT들은 횡재수를 조금 조심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이번 달에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천우신조 카드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노력한 만큼 하늘에 어떤 좋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늘의 어떤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나무를 심는 단계죠. 나무가 크게 자라서 뭔가 따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 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빙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 이 카드를 그냥 보기 봐도 금전적인 면에서 썩 좋은 거는 아니죠. 자, 그럼 이건 지금 빙의라는 것은 뭔가 나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금전적인 면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의 손실은 있지 않겠나. 이걸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가보고. 그 다음에, 요 카드는 제가 중요한 어떤 건강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럼 우리 GT분들은 황제 황후가 카드가 뜨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GT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약간 비밀스러운 일, 본인의 모습으로 보면 약간 비밀스러운 일, 자, 그리고 나만 아는 일,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거기 총운으로 보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야 하고, 거기에서 훈련받는 듯한, 뭔가 기분이 드는 어떤 한 달이 될것 같다. 거기에서 연애 운은 좋고, 가족도 화평하고, 자, 너무, 이상한 횡재 같은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하자. 요런 카드가 우리 GT분들의 3월 달 총운입니다. 우리 GT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띠입니다. 자, 소띠분들 제가 또 뽑아볼게요. 자, 소띠. 자, 소띠부터 이 배고픈 조상신 카드 같았어요. 자, 소띠. 자, 두 번째 소띠분입니다. 자, 소띠. 적신회원에.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병원도 나오고 도망가는 것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소띠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띠 총운으로 보면, 자, 이 배고픈 조상신 카드가 뜨죠. 그러면은 소띠분들은 제 생각에 이번 달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띠분들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걸로 보게 되면, 여기 척신의 원 카드가 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금전적인 걸 맺힌 것을 풀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소띠분들이 이번 달에 어쨌든 뭐다?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면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다이어트를 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혹시나 우리 소띠분들 중에서, 제사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배고픈 분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 최선을 다해서, 상을 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달에 음력 2월이기 때문에, 자, 요, 음력 2월이 되죠, 실제로. 지금 양력 1월이고 넘어가면 3월이 음력 2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 카드 중에서 어쨌든, 본인의 카드를 상징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금전적인 만족에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금전운이 좀안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약간 다이어트, 뭔가 굶어가면서 하는 행위들, 그건가 할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제사를 지낸, 만약에 이번 달에 혹시 우리 소티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잘 지내주자. 이러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달 총운으로 봤을 때는 진짜 불기의 계급 뭐냐면 이번 달에 안 좋은 기운을 탁 털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띠분들의 이번 달 총운은 끝과 마감이 있다. 끝과 마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띠분들의 총운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번 달에. 자, 그리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귀인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자, 그래서 귀인,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원숭이에게 삼장법사가 찾아왔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귀인이 이번 달에 있을 것 같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하거든, 가르쳐 준다 하거든, 취직하라 하거든, 아니면 이거 해볼래 하거든, 그거 다 하면 좋다. 귀인이다. 자, 그래서 귀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좋죠. 약간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의석하더라고 해서 누워 있다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남자친구를 소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여자친구를 소개하거나, 자, 그런 카드로 굉장히 좋은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카드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누군가 소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받는다면 그것도 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 괜찮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가정으로서는 입학이나 졸업, 뭔가 축하할 일이 가정에 있다. 그래서 승진하거나 입학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뭔가 졸업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장의 상황이죠. 장의 상황은 도망자, 뭔가 활동적이지 못함. 자, 그리고 멀리 떠나야 함. 그리고 약간 숨어 있어야 하는 그게 이번 달에 우리 요 소띠분들의 장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적이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본인의 노력의 대가만큼 미녀가 된다는 것은 남에게 주목받으면서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 소띠분들은 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번 달에 괜찮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걸잘 풀게 되면 긍정적인 거로 흘러간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서로 맺힌 거, 혹시나 뭐 주변 사이와 얽힌 거, 아니 가족 사이에 얽힌 거, 그런 거를 잘 풀어내게 되면 좋은 금전운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혼자만 가지지 말고, 나만 즐기지 말고, 나만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금전운으로 흘러간다. 같이 하자. 같이 풀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자, 건강은 좋습니다. 왜 기부이니까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딱 있게 되면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 없는 카드죠. 자, 그래서 소띠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우리 본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금전적인 만족 못함, 그리고 거기에 다이어트, 그다음에 혹시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번 달에 끝과 마감이 있고, 거기에 귀인 카드가 떴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좋고, 가정에 축하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도 괜찮다. 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과 같이 하면서 뭔가 풀어내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우리 소띠 다음에 뭐죠? 알고 계시죠? 소띠 다음에는 범띠가 됩니다. 범띠. 자, 범띠 또 뽑아보겠습니다. 범띠는 신장 개업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여기도 조상님에게 절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가족도 좋고. 이상하게 다들 가족 운이 좋습니다. 이번에 조금 진정이 될란가 봐요. 자, 그리고 건강운도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요게 3월 달에 우리 띠별 운세로 볼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범띠. 자, 범띠는 총운으로 보면
이게 요게 뭔가 밥을 먹여주고 있고 여기 보면 치매 중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치매 중풍 자체는 기억력을 잃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이제 그림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선은 병 카드이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리 호랑이 분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나를 돌봐주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 안에 남자 여자 둘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여기 둘이죠. 신장개업 하고 있죠. 귀엽죠. 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달에 누군가 나를 돌봐준다. 또는 또 누군가와 같이 한다.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여기 본인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총운으로 보면, 신장개업이기 때문에, 우리 범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란, 시작한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 조금 수리해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임한다. 요로 되겠죠? 우리가 잘 헤쳐나가게 되면, 3월 초에 약간 시작하는 기분으로 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임한다. 이번 달 범띠들 그리고 주변도 금이 환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난번보다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주변 환경을 어쨌든 막 환영하면서 좋게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조금 수축되었던 것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연애운으로 보면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부모님께 뭘 받는다? 허락을 받는다. 좋은 어떤 모습을 갖춘다. 그리고 남녀가 같이 절하고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나아간다. 애정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다 같이 축하하고 이제 뭔가 우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장애 사항이 개선 장군입니다. 요게 나라에서 오는 게 뭔가 장애가 되든지 요게 장군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장애 사항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했다가 읽어봅시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직업이거든요. 직업적인 면에서 추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꾸라지도 있고 벼도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범띠분들은 뭔가 추수하는 듯한 좋은 성과물이 직업적인 면에서 나올 것 같다. 약간 나라 분위기하고 조금은 지금 안 맞는데, 2월 달인 지금은 안 맞는데, 3월 달에 어떨랑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추수하는 기분이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금전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은 조금 압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또한 압력이 되거든요. 이 개선 장군도 압력이고 이것도 압력이 되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압력적이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원활하지 않고 약간 압력적이고 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건강은 지금 신혼여행 가니까 건강적인 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 폈죠. 벚꽃 즐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건강을 제가 따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범띠분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아요. 이번 달에.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애정운은 더할 수 없이 좋고,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같이 한다. 누구랑 같이 한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띠분들 3월달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 다음에 무슨 띠죠? 자, 그 다음에 토끼띠입니다. 자, 토끼띠. 자,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 한번 볼게요. 자, 토끼띠 운세. 자, 토끼띠가 황금알을 다 낳는 올입니다. 아, 좋습니다.
라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도 들어와요. 주변에도 이거 쌓아놨네요. 그 다음에 연애는 같이 하고요. 자, 가족이 다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상장에 뭔가 간을 받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 직업적인 거. 자, 금전적인 면에서 회장님 오셨어요. 재벌 회장님 오셨으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면 토끼팁은 상당히 좋죠. 왜? 자, 다른 것도 아니고 뭡니까? 황금 알을 낳는 놀, 알, 그거 낳는 오리죠. 그러면 이게 두개다 금전운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남자 둘이에 여자 하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안에는 은연 중에 삼각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총운으로 보면 토끼띠 분들 황금 알을 낳는 오리.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들, 본인이 가진 생각들 그거는 나중에 돈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우리 토끼띠 구독자분들 뭔가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시게 되면 아주 좋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리씨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자. 자, 그리고 집안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소가 들어오죠. 꼬마소, 소송아지 다 들어오죠. 그러면은 어쨌든 3월달 의외로 많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황금 알을 낳는 오리에 거기에 소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 두가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분명히 불을 가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은 겨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 환경은 또 이 엄마 생쥐가 이렇게 많이 뭔가를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주변 환경도 자, 물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풍족한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또 괜찮다. 주변 환경도. 자, 연애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닫혀 있지만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둘이 같이 있죠. 그래서 아픔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모든 면에서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남자를 위로하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가정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부모님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 토끼띠 구독자분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은 이런데, 요, 가정적인 면에서 일돼 있다는 거는, 누구하고 다툴 수 있습니까? 부인하고는 안 다툴 수 있지만은, 형제라든지,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약간 다툴 수 있겠죠. 가족들과, 이 다섯 명이죠. 자, 그러면 가족 사이에,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도 되지만, 온 가족의 형태도 되게 되죠. 그랬을 때 싸우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문제점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임관이라는 것은 내가 관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맡게 된다는 자체도 사실 조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책임을 맡게 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일 수 있으니까 자, 부담이지만 뭐또 갖고 갈 거는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구세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회장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구제, 나를 구제할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자, 대체적으로 지금 남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그러니까 내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구제해주거나 나를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 수 있는 윗사람의 의지에서 가면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겠죠. 회장님이, 재벌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올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자, 다시 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깨끗한 기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 건강은 우리가 모든 걸 새로 털고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적인 면은.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황금 알을 낳는 오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안고 있고 거기에 소가 두 마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완벽한 결론은 아니지만 뭔가 불로 향해 가는 좋은 기로점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가정으로 다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거기에 너무 많은 책임감에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자, 요런 카드가 우리 토끼띠 분들의 3월달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끼띠 다음에 용띠가 되죠. 용띠. 자, 이제 용띠입니다. 용띠. 오, 용띠들 금수저학입니다. 근데 이돈 가지고 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이렇게 되고, 자, 사랑으로 감사 줄 것이고, 집은 뭔가 새로 시작될 것이고, 끝낼 것이고, 퇴임할 것이고, 자, 그리고 뭔가 인명 우동상을 받는 것이고, 자, 건강은 보호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용띠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는 금수저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금전적인 환경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혜택받은 사람, 혜택받은 모습,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거, 요게 금수저학이죠. 그래서 이번 달 용띠 분들은 본인 운이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금수저학이 금전운, 돈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 환경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거, 자, 그런 것을 상징한, 그리고 악이니까 보호해줍니다. 악이니까. 악인은 돈이 많더라도 뭔가 그거의 대상은 아니죠. 경쟁의 대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금수저 악인은 최고입니다. 최고. 금전으로 최고.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이번 달 총운은 누군가와 재산 싸움을 할수 있어요. 재산 싸움이 된다는 말은 굳이 막, 어머니 울고 계시죠? 그래서 금전을 두고 다투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다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 꼭 금전을 두고 다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번 달 운에서 용띠들은 어쨌든 싸움, 다툼, 구설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용띠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약간 건강적인 면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용띠분들은 아직까지 3월 달에는 조금 더디 간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건강을 위주로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습이고 여기도 아직 태아이기 때문에 3월 달이 조금 더 건강을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챙기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사랑은 신생아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운으로 보면 여성분이 남성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거죠. 연애운에서는 긍정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좀 많이 아껴주는 어떤 그런 사랑 카드다 보이게 되고, 자, 가정에는 새벽이 왔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 가정에 새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도 새 출발하고, 아빠도 새 출발하고, 그리고 엄마도 새 출발하고, 그거는 일적인 면에서 개인의 어떤 뭔가 직업적인 거, 그 다음에 생활적인 거, 여타 면에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잘 끝내야 합니다. 뭔가 잘 끝내야 하는 과제가 이번 달에 우리 용띠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직업도 지금 정년퇴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쉬어야, 많이 쉬어, 조금 쉬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도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3월 달 자체가 조금 활동적인 기운이 조금 약합니다. 약하게 되고 정년퇴임이 직업적인 면에서도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 어자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증서 뭔가 문서 그런 것과 관계된 어떤 금전운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강은 보호받고 있죠. 그래서 용띠분들은 자,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 가만히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것도 금수저학입니다. 아기도 보호해야 되고 다 이상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직도 보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용띠들은 이번 달에 뭔가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3월 달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니면은 남에게 조금 보호받아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다음은 뱀띠입니다. 자, 뱀띠. 자, 뱀띠 또 들어갑니다. 자, 뱀띠의 본인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자, 한달 운, 주변 상황, 가족. 다른 건다 좋네요. 다 좋네요. 다 좋아. 근데 이게 지금 건강은 우선은 우리 뱀띠분들 지금 그 3월에 건강이 조금 대두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뱀띠분들이 건강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할머니가 고구마 굽고 있죠. 그러니까 총운이 아니고 본인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상태로 봤을 때 할머니가 집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나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쌓아놓고 돈도 있으면서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운이다. 그리고 겨울이고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딴데 있기보다는 활동적이기보다는 뭔가 들어앉아서 생각하는 모습이 강한 카드다. 내실은 있다. 실속적이다.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시죠. 그래서 혼자 뭔가 생각하는 카드다. 자, 이번 주 본인의 모습은. 자, 근데 총운으로 보면 신장개업입니다. 그래서 3월이 지금 약간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 또 다시 문연 기분으로 임한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뭔가 충만하고 거기에 축복받고 뭔가 많이 쌓아놓고 자 그래서 오히려 결과물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이 자살 카드죠 그럼 자살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끝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헤어진다는 것은 아마 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끝난다 헤어진다 을 의미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 황제와 황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끝내고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죠. 그래서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헤어진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끝을 내고 결혼을 하거나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가족은 좋죠. 황제와 황후이기 때문에 가족의 화평, 가족에 관한 일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결혼이죠. 그럼 요게 문제점이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애의 면에서는 남녀의 관계 문제가 이번에 약간은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장애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능장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시험을 보거나 입사하려 하거나 취직 시험을 보거나 뭐 하여튼 좋은 어떤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뱀띠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관운장 카드가 떴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좋으니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운장은 뭐냐면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신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신한테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뱀띠분들 중에서는 절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나보다 큰 어떤 누군가에게 빌게 되면 아주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건강은 불치병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조금 돌봐야 합니다. 완벽하게 나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뱀띠분들의 어떤 총운으로 보면 안에서 내실 있게 지금 움직이는 어떤 카드가 뜨고 거기에 분명히 신장개업이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분명히 임하셔야 하고, 그럼 주변은 괜찮습니다. 자, 거기에 연애적인 면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자격증을 따거나 긍정적인 운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은 아직까지 이번 달에 완전한 성과가 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큰 어떤 믿는 그분들에게 빌게 되면 좋은 어떤 긍정적인 결론이 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뱀띠 3월달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말띠가 되죠. 말띠. 자, 말띠들. 제가 또 3월달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말띠. 자, 말띠는 입학합니다. 자, 그리고 초운은 뭔가 자, 겨울이죠. 초운으로 보게 되면 내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살입니다. 주변 환경이 자살이고, 자, 그리고 연애운도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벌 회장님이 오셨고요. 자, 문제쯤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횡재가 있을 수 있네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라. 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이런 카드는. 자, 연애운이 우리 말띠들은 썩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띠들이 본인의 모습을 보면 입학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 새로 임한다, 학교 간다, 새로 간다, 시작한다. 자, 그리고 일도 새로 시작한다, 뭔가 새로운 출발하듯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관공서 가는 것도 되죠. 태극기가 있으니까. 관공서를 가게 되는 것까지 말띠들의 어떤 총운이 본인의 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총운으로 보면 활동적이지는 못하다. 아직은 준비한다. 내실이 있다. 자,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말띠들 이번 달 총운으로 보면 내 다음을 기약하면서 내실을 준비하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활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이번 달에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주변에 자살이고 이건 또 원한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애운에서는 좀안 좋죠. 뭔가 주변에 끝나는 것, 연애운에서는 여자가 원한을 품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여자가 원한을 품는다. 그래서 말띠 분들, 남성분들, 여성과 관계되면서 연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변 환경 뭔가 끝나는 것, 연애운은 누군가가 원한을 품는 것, 자, 그런 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좋죠. 가정적인 면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카드죠. 세 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카드고, 자, 그래서 어디를 같이 가게 되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자, 그래서 가정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장애 카드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이 뭔가 장애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한을 품고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한 품지 않고 같이 다정하게 가는 요게 뭔가 어찌 보면 숙제죠. 숙제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 직업적인 면에서는 횡재가 되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뜻밖의 좋은 어떤 성과나 좋은 어떤 결과를 낼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어떤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말을 타고 퓽 솟아오르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수리를 하거나 뭔가 더큰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더 따거나 공부를 더 하게 되거나,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큰 성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짝사랑하고 있는 요 카드니까 요거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꽃 구경하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말띠들은 본인이 새로 시작한다는 모습으로 아직 아이니까,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완전한 활동성으로 들어가는 어떤 카드는 아니나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직업적인 면에 상당히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투자하면 분명히 한 4월이나 5월쯤 되게 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연애의 면에서는 이게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연애의 면에서 우리 구독자 말띠 남성분들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 여자 원한 품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월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양띠가 되죠. 양띠. 자, 양띠.
자, 양띠는 장군입니다. 아, 장군입니다. 개선장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자, 고진감래 열심히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남자가 성격이 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거,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신장개업이죠. 오늘 신장개업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3월에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한 달이죠. 자, 그래서, 신장개업 카드가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자, 우리 양띠들의 본인의 모습은 개선장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카드죠. 그래서 돌아와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그리고 당당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올해 이번 달 초문으로 봐도 고진감래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3월에 말쯤 가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양띠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와서 고진감래 좋은 어떤 평을 받는다는 뜻의 카드가 양띠분들에게 3월 운으로 떴고요. 주변에서는 굉장히 뭔가 노력하고 있죠.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 그리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에 어떤 카드가 또 보이고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호랑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남성분이 굉장히 성격이 있을 때이 카드가 뜹니다. 호랑이 같은 남자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남성분들,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이면 성격을 조금 연애운에서 죽여주시고, 여성분들 같으면, 자, 호랑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호랑이한테 맞춰서 우리가 잘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남성의 영향력이 강한 연애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가정적인 면에서는 괜찮죠? 이상하게 이번에 알을 품은 달이기 때문에, 자, 이 카드도 집에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나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도, 아직 완전한,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입사 시험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좋은 성과물을 바라기 위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입사하게 해달라, 직장에 무난하게 잘 다니게 해달라, 내가 좋은 위치를 점령하게 해달라 등 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가 들어가는 카드가 되죠. 자,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성과 낼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기다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청혼 카드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카드죠. 여성분이 허락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에 뭔가 내가 설레이는 일, 아니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설레이는 일, 돈이 될 만한 것, 막 이런 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뒷달이나 그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월은 아직까지 완전한 꽃은 피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뒷달 되게 되면 긍정적인 꽃이 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게 장의 상황이 이 카드가 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뭔가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양띠들은 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은 구설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청운은 어쨌든 내가 승리한다, 내가 입지를 점령한다가 되고, 거기에 고진감래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끌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번 달 3월 달잘 넘어가실 것 같고, 4월, 5월이 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분들 3월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양띠 다음에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또 운세 나갑니다. 자, 원숭이띠.
자, 원숭이띠 초혼이 좋습니다. 결혼하는 거죠. 자, 주변에는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자,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 그리고 뭔가 가정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하고. 자, 그리고 쓰러지고. 직업적인 면.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 그다음에 다른 걸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 금전 쪽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원숭이띠들은 이번 달 황제와 화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떤 여자와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지위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 자,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요 직업하고 지금 금전운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들은 이번 달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직업적인 면과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이 파산 카드고 도박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기 넘어지다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번에 금전운하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래도 초운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위치를 점령해 있고, 그리고 내가 왕의 위치나 황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 따르게 하고, 그렇게는 할수 있는데, 황제와 황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자, 근데 여기에 굽히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너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주장, 요거 조금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황제와 황후가 돼서 왕이 되는 것은 좋으나, 나의 고집, 나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완고함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척신혜원. 이 카드가 뭐냐면, 이번 달에 임해야 되는 자세거든요. 그러면 척신혜원 카드는 뭔가를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얽힌 거, 금전적으로 얽힌 거, 여타 면에서 얽힌 거를 가지고 내가 풀어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원숭이띠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 풀어야 한다. 순리대로. 자, 줄 거는 주고, 그리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내 것을 받지 못하여서, 받으려고, 그리고 궁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연애는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연애 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뭔가 연애 면에서는, 조상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인연이 있다. 아니면은 원래부터 만나기로 한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말해주는 어떤 카드입니다. 연애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적인 면에서 법관 카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연애와 가정이 조금 틀린 카드죠. 법관 카드는 뭐냐면 법으로 뭔가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어떤 거다. 그래서 가정에 법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심은 이번에 원숭이띠 분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 직업적인 면에서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주의하면서 3월 달 우리 원숭이띠들은 그 부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도 악인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활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 금전, 직업 이런 면에 좀 주의하고 주변 사람들과 풀린 뭔가 맺힌 그런 것을 조금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 3월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 닭띠가 되죠. 자 닭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닭띠의 3월 운세입니다. 자, 초운의 인관, 뭔가 중요한 걸 받는 거고, 주변에서는, 자, 이혼하는 겁니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연애운은, 쓰나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가정에 불기의 계기입니다. 이런 일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라 오드라. 그리고, 자, 금전은 전도식이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는데, 닭띠분들, 이번 달, 성안 좋습니다. 닭띠가 원래 토끼달에는 원래 안 좋은 거예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다음 달이 3월이 토끼달이거든요. 그러면은, 닭띠가 토끼달은, 완전히 지금 몰려있죠. 코너에 몰린 모습이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궁하죠. 자, 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의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뭔가 의지해서 가야 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회장님일 수도 있죠. 있을 때 없는 사람들, 조금 궁한 사람들, 조금 신경 써서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인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맡게 되는 것, 그리고 정책을 맡게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를 맡게 된다. 자, 그리고 무슨 학교를 가게 된다. 어디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닭띠분들의 총운으로 뜨고요. 주변 환경을 보면 재판의 면에서 보게 되면 재판에 관한 것이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재판이 나오면서 서로서로 조금 다툼을 의미하는 카드죠. 그럼 어쩌면은 아직까지 다음 과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면에서 조금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과감히 헤어질 것은 헤어져 버려야 되죠. 미련 가지지 말고. 자, 끊을 거는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자, 쓰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둘이서 같이 쓰나미를 당하는 거니까 자, 그래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겪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정적인 면에서는 불기의 계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죽는다. 뭔가 끝난다. 뭔가 마감된다. 자, 그런 카드가 있고. 자, 그래서 어쩌면 귀신. 제사도 약간 될수 있겠죠. 제사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가, 가정적인 의미에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가정의 불기의 계기 들어와 있으면 산소간다. 도 됩니까? 하여튼, 불기의 계기입니다. 자, 가정적인 의미에서. 썩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날아오른다. 새 출발한다. 좋은 개념으로 간다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천도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게 되면, 잘 풀어내게 되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리게 되면, 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런 일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수영하는 남녀는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그래서 건강운은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요, 장애점으로 봤을 때, 황금 알을 낳는 오리가 장애거든요. 그러면은 좋아 보일 것 같은 것이 어쩌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혹되지 말자라는 어떤, 닭띠들의 운세를 말해줄 수 있고요. 어쨌든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주변에 사람들과 끝남 뭔가 그다음에 법적인 거 그런 거낼수 있고 거기에 연애나 가정적인 면에서 조금 살피고 갈 필요가 있다. 닭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개띠가 되죠. 자, 개띠가 되죠. 개띠. 자, 개띠의 운세도 들어갑니다. 배고픈 조상신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정적인 면은 좋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 금전적인 면이 상당히 좋네요. 자, 개띠분들은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는 없고요. 총운으로 봤을 때 본인이 약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에 좌절, 그리고 금전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좌절, 약간 한 번의 실수,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요 카드가 되죠. 근데 요 뒤에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고 나면 잘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넘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띠분들의 어쨌든 3월 달 초운으로 보면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지만 일어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넘어져서 뭔가 상처받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고 자 그럴 수 있는 카드죠. 거기에 총운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금수저기 때문에 괜찮다. 금전운 좋다. 자 거기에 주변 사람들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풀어야지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잘 풀어서 결과를 이끌어내자라는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애운에 봤을 때는 약간 연애가 궁합니다. 그분이 금전적으로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잘 우리 여성 구독자분을 만족을 시킬 수 없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아마 조금 미치는 데이트 비용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어쩌면 그런 연애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가족은 굉장히 좋죠. 금이 환향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누군가,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다. 그리고 승진한다, 합격한다, 등등. 가족 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짝사랑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짝사랑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좋아하긴 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밑받침이 어쩌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개띠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일한 것보다는, 평을 잘 받지 못한다. 그게 되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내가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중독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내가 해오던 패턴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시켜오던 어떤 직업의 패턴들을 재검토하여서 다시 좋은 형태로 한번 갈아보자라는 마음을 직업적인 면에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 좋죠. 자, 이렇게 벼가마니에 옥수수도 많고 호박도 많고 이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 본인이 약간 넘어졌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거기에 주변 사람들과 잘 푸시고 그다음에 연애는 내가 사랑하는 그가 어쩌면 돈이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해오던 패턴들을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른 패턴으로 나아가보자. 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돼지띠죠. 돼지띠. 자, 돼지띠 나갑니다. 자, 돼지띠의, 자, 기능장이죠. 자, 그래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는 거고, 거기에, 자, 슈퍼스타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횡재가 있는 거고, 쭉. 자, 요렇게, 자, 건강적인 면은 우선 우리가 지금 건강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거죠. 우리 돼지띠 분들은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없게 되고, 자, 돼지띠 본인의 모습이 되게 되면 기능장이죠. 그래서 내가, 자, 기능장애 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거에서 내가 자격증, 내 안의 기술, 그리고 내가 오랜 동안 뭔가를 해와서 연마해 와서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기능장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죠. 자, 그래서 내가 장인이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거기에 총무는 결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낸다, 서약식을 한다, 그와 같이 한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한다, 화합한다, 동업한다, 같이 한다. 자,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업, 같이 한다, 결혼한다, 함께 한다. 이런 카드죠. 그리고 주변에는 내가 돌봐줘야 될이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직자가 이 양을 많이 돌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내가 돌봐줘야 하는 양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 둘이서 같이 하죠. 슈퍼스타니까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 우리 돼지띠 분들, 내가 더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 요리 보시면 되고. 자, 가정에서는 아빠가 힘들어하세요. 자, 남편이 실연당했죠. 그럼 남편이 뭐 실연당한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심각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이 직업적인 면에서, 아빠가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약간은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횡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돈은 없죠. 자, 그래서 형제, 횡재가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돈은, 나올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자,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유 없는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업그레이드한다. 그리고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노력이 더큰 성과로 다가올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을 마감하고 아마 나아가게 되는 그 뭔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퇴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하나를 뭐개 탄다, 개를 탄다, 아니면은 적금을 탄다, 뭔가 마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게 되는 그 뭔가가 금전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건강적인 면에서는 새벽이에요.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회복되면서 이제 활동적인 환경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총우는 기능장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 자격증, 뭔가를 가지게 된다. 거기에서 남들 앞에서 동업한다, 결혼한다, 나를 보여준다.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애정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봐줘야 할그 뭔가가 있다. 집에는 아버지 힘들어하고, 뭔가, 또 내가 돌봐줘야 될 남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는 돈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에 노력이 좀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돼지띠의 운세였고요. 자, 지금까지 쥐띠에서부터 돼지띠까지 제가 3월 운세를 설명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또 3월달, 4월달도 제가 찾아올까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3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